유황강좌에서는 포가 달린 장갑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C 지믹스 시행하시고 5파운드 레저트 RA2 믹스로 들어갑니다. 로컬 믹스로 들어갑니다. 추가를 내셔서 FV 복셀과 오른쪽에서는 추출 폴더로 들어갈게요. G-Tank BAR 복셀 그리고 G-Tank TOR 복셀을 합해하겠습니다. FV의 HV와 G-Tank BAR의 HV와 G-Tank TOR HV를 선택하고 오른쪽 그리고 카피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삼색키에서 FV를 STRY로 바꿀게요. GT의 NK는 STRY로 바꾸겠습니다. 믹스 에디터 실행하시고 오픈한 다음에 이중광대에서 만든 익스팬드 엔진 58 믹스 열게요. 삼색키에서 STRY로 시작하는 복제가 HV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믹서에 빈칸에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 컴팩트하고 클로즈 할게요. 펜드 NG58 믹스를 복사하시고 리졸트 폴더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트 MDR 열시고 컬러하고 HCNK를 찾을게요. 쭉 복사해서 가장 안에 붙여넣은 다음에 HCNK를 STRY로 바꿀게요. 카메라 화이트 카메라로 바꿀게요. 루스 MDR 안에서 하려고 비클 타입을 찾습니다. CIVP에서 엔터 치시고 85번 하고 STRY를 적을게요. 하려고 HTNK를 찾습니다. HTNK 코드 전체 복사하시고 가장 안에 붙여넣기 할게요. 그 다음에 HTNK를 STRY로 바꿀게요. 네임은 스트라이크로 바꾸고 필요한 건물은 서른군 군수공장 되는데 GAWP 연합군 군수공장으로 바꿀게요. 스피드는 한 8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사이트는 9로 바꾸고 GTNK 찾을게요. 오너 코드 복사하시고 스트라이크 오너의 값을 바꿉니다. 자, 이제 유리의 목소리를 확인해 볼게요. 군수공장 공개하니까 스트라이크 장갑차 추가되어 있네요. 생산해 볼게요.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아니, 생산이 안 되네요. 공격시켜 볼게요. 지시 대기 중. 목표 발견. 가자. 지시 대기 중. 발견. 위치 확인. 네, 잘 되네요. 게임을 끝내겠습니다. 무기 추가 나머지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겠습니다.